또 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독립하겠다고 또 나서신 분들이 또 계세요. 부겐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뉴기니 본토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동쪽에 있는 어떠한 이제 한 국가예요. 이 호주가 이제 파푸아 뉴기니를 독립시킬 때 그냥 묶어가지고 끼워서 그냥 독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보면은 웬 난데없이 왜 우리가 파푸아 뉴기니야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부겐빌이라는 섬은 그 판구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큰 광산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리광산 가지고 이제 돈 벌기 쉬운 거죠.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그럼 벌어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파푸아 뉴기니 정부는 야 우리 돈 필요한데 잘 됐다. 낼름 다 가져와서 쓰고 이런저런 다툼이 벌어지다가 1988년부터 이제 무력 충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방구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툼이 벌어지다가 이제 분리독립운동으로 이제 갑니다. 네. 최진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남태평양의 아주 아름다운 네. 아름다우나 터프한 너무나 터프한 파푸아 뉴기니 좀 살짝 맛을 봤는데 오늘도 파푸아 뉴기니 소개해 주실 우리 최진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파푸아 뉴기니 무서워서 일단 못 갈 것 같고요. 아니, 맛을 봤다니까 좀 끄름직하다. 어, 여기는 참 맛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요. 보면은. 네, 일단 가기는 어려울 거 그냥 말씀만으로 좀 가겠습니다. 여기는 돈은 당연히 별로 없죠. 돈이 별로 없죠. 돈이 별로 없고 주로 이제 농업 경제 뭐 이렇게 자급자족적인 게 많다 보니까 네. 돈 벌 기회가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돈을 벌 기회가 언제냐면 그 결혼할 때예요. 딸둔 부모가 돈을 만질 수 있을 때가 이제 그 결혼을 할 때 네. 신랑 측이 신부 측에다가 이제 많은 지참금 이제 내야 돼요. 딸을 데려오려고. 어느 정도냐면 여기가 아까 처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GDP가 한 2,500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돈으로 네. 뭐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1년치 GDP만큼 그러니까 대략 한 300만 원어치 정도의 현금 또는 현물 뭐 돼지 뭐 이제 이런 뭐 가축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신부 집에다가 신부 신랑 집에 아니 신부 집에다가 네 신부 집에다가 이게 사실 만만치 않죠. 우리도 너 국민소득만큼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이라고 그러면은 3천만 원 한꺼번에 내세요.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등골이 휘는 거죠. 결혼 한번 시키려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뭐 5년 거치 뭐 10년 뭐 상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안 주면 뭐 어떻게 해요? 결혼 했는데. 안 주면 이혼이고 다시. 이혼이야? 네, 다시 데려옵니다.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간혹 이제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어디 가면 이제 비싼 거 사면은 항상 이제 뭐 할부 몇 개월 해드릴까요? 그런데 아, 일시불 해주세요. 이러면 왠지 좀 뿌듯할 때 있죠. 이제 여기도 당연히 뭐 할부 그런데 아, 우린 일시납 안납하겠어. 이제 이러면은 갑자기 신랑 쪽 이제 위세가 등등해지는. 예, 이런 면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족 더 넘어서 네. 이제 부족 대 부족이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이런 걸 둘러싸서 너 너무 싸게 넘기는 거 아니야? 너무 비싸게 뭐 하지 마라 보면 니들 그러면 또 돌려 맞는다 보면 뭐 이런 식의 또 다툼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다처제도 이제 분명히 이제 존재를 여전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제 눈이 맞아서 남녀가 서로 이제 결혼하는 이런 거 없이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이제 이러는데 이러면 이제 집안에서 난리가 나죠. 신부 집안에서 특히.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우리 뭐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뭐 자녀분들이 이제 저희 작은 결혼식 할래요. 뭐 지금 친구들 모아가지고 한 20명끼리 할래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야 우리가 그동안 퍼준 게 얼만데 보면은 뭐 이런 거 해주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비슷한 이제 그런 면이 좀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어떻게라는 말에 여러 가지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매매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이제 풍습이 여전히 이제 강하게 남아 있는 동네고요. 이 지역은 그러면 뭐 먹고 사냐 그러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이 지역 경제 통계를 보기가 사실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네. 이리저리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완전 롤러코스터인데 싶어요.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뭐 GDP가 마이너스 뭐 3%, 5%, 뭐 심지어 10%까지 이제 내려앉다가 또 성장을 할 때는 또 10% 이상 또 뛰어오르기도 하는. 그러니까 뭘로 그렇게 성장을 해요? 여기는 이제 천연 자원이 참 많아요. 천연 자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국제 뭐 원자재 시장이 이제 괜찮으면 수요가 좀 몰리면 갑자기 막 쫙 올라갔다가 이게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또 한꺼번에 또 내려앉고 이러한 면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뭐 천연 자원 그러면 이제 주로 광물 자원도 많고 농산물
그다음에 이제 광물, 그다음에 이제 커피,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코코아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나라에서 많이 자라는 걸 먹잖아요. 네. 이 나라에서 원래 많이 자라는 거는 이제 카사바. 이제 열대, 카사바. 예, 카사바 이제 뿌리 이렇게 있는 마랑 좀 비슷한 그런 종류. 그다음에 이제 19세기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소개해줬던 고구마. 사실 이 지역의 인구가 800만 그러면 사실 이 남태평양에서 되게 많은 거잖아요. 이렇게 많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고구마 때문에 그래요. 고구마가 이 고산지대, 이 파푸아뉴기니 고산 지역에 가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라니까 식량이 많으니까 애들 많이 낳고 가족 부양이 되니까 또 생산성에도 좋아지니까 많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고원 지역에서 인구가 폭발하게 됐던 게 이제 고구마.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종족 간 갈등도 사실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따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의 인구가 지금처럼 많아지게 된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청나라 때 본격적으로 도입된 그 땅콩이 또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땅콩? 땅콩이 정말 잘 자라거든요. 이렇게 뿌리 넘어갈 때 흙만 좀 이렇게 해주면 또 거기서 뿌리가 나서 웬만한 뭐 이제 그 습기가 좀 있는 뭐 모래 아시나 이런 지역에 해도 의외로 잘 큽니다 보면. 네네. 피너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땅콩 같은 경우는 이제 고단백, 고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뭐 설사를 많이 해서 그렇지 많이 먹으면 어쨌든간에 뭔가 이제 다른 거랑 섞어서 먹으면은 영양적으로도 괜찮고. 아, 중국이. 예, 중국이 청나라 때 인구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기존의 경작지를 쓰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쌀을 키우지 못하는 지역에 뭔가 뿌려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예, 땅콩이 보급되면서 만들어놓고 아일랜드도 잘 알려졌지 않습니까? 감자, 네. 감자. 그러니까 이 파푸아뉴기니 같은 지역은 이제 고구마였어요 보면. 그럼 지금도 고구마나 뭐 카사바 이런 걸 많이 먹을 텐데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의외로 쌀을 많이 먹어요. 쌀? 예, 쌀. 밥? 우리 먹는 쌀. 근데 이제 우리 먹는 이제 자포니카 품종이 아니고 인디카. 인디카 이제 그 불면 날아가는 이제 안남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걸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20만 톤 정도 쌀을 소비를 하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은 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다 수입이에요? 다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식량을 또 수입을 참 독특하죠 보면은. 그래서 입맛이 까다로우시네. 국민의 85%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또 쌀은 수입을 하고. 그리고 점점 이제 쌀 먹는 사람들 비중이 높아져요. 뭐 예전에 언젠가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남쪽에서는 좀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탈리아 이제 그 피자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파스타, 파스타. 이런 거 그다음에 밀가루 그렇죠. 밀가루로 한 음식을 많이 먹고 북쪽 잘 사는 지역으로 갈수록 리조또 먹어요. 그렇죠. 쌀을 많이 먹고 원래 그래요. 네, 이탈리아는 좀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기계화 영농 됐으니까 거기도 없지만 그 1960년대 이탈리아 옛날 영화들 보고 있으면 이제 남쪽 지역 시칠리아나 이제 그 못 사는 남부 지역의 처녀들이 농번기 때 저 북쪽으로 이제 모내기하러 갑니다. 한 달 정도 이제 돌면서 이제 모내기하고 이제 근데 이제 그때 벌어지는 이제 또 동네 총각들하고의 또 사건 사고를 담은 뭐 이런 영화들 돌아온 분들이 많으시겠네. 그러니까 쌀이라는 게 의외로 엉뚱한 나라들에서 이제 많이 먹는 걸 볼 수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도 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가 쌀 아마 많이 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파푸아뉴기니도 의외로 이제 쌀을 많이 먹는데 전체 토지의 한 30% 정도는 농사짓기가 또 괜찮다라고 평가되는데 한 4%만 지금 개간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이제 미스매치가 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원조 차원에서 이제 가서 농업 같은 걸 좀 가르쳐 보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쌀 농사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따져 보니까 뭐 3모작은 기본이고 지역에 따라서 연 4모작까지도 가능하겠다. 예, 원래 쌀이라는 놈은 덥고 습하고 물이 많고 하는 지역이면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물 속에 있어도 자라는 놈이 쌀이에요. 그러면 팔 걷어붙이고 농사 지으면 농사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쌀 농사라는 게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 물을 관리하고 뭔가 네. 좀 기껏 해놓으면 동네 불량배가 뺏어가니까 치안의 뭐 문제가 좀 있겠구나. 있을 것 치안과 같아요. 사유재산의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굳이 그렇게 막 그 내가 내 거를 위해서 노력을 할 만큼의 어떤 사고방식, 그다음에 제도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이라는 게 부족주의라는 게 강하면 네.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무작정 상경을 이제 합니다. 카라치나 이제 이런 대도시로 가면 다짜고짜 아주 저택 대문을 두들겨요.
아, 시골에서 올라가서. 네, 우리 종족의 그 뭐 우리 따지면 한 9천 아재쯤 되는 양반이라는 걸 애가 알고 있으니까. 어, 그러면 그 9천 아재는 너 또 왔구나.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대충 맞춰 보면은 누구라는 걸 이제 알면 족보 확인하고. 어, 족보 확인하고 대충 저 한 켠에다가 방 마련해 줘요. 방 마련해 주고 아니면 자기 집이 없으면 옆에다 어디다 소개라도 해 주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가지고 어, 뭐 어떻게든 일해 보라고 이제 해 주는 이제 그런 그렇다. 문화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잘 되는 분들도 있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 대도시 생활에서 이렇게 올라가 계단을 밟고 올라와서. 요즘은 있는데. 어떤지 몰라도 그 동네는요. 형제가 큰아버지가 있고 막내 삼촌이 있고 그러면 막내 삼촌들이나 고모들이 버는 돈들을 다 일단 월급을 받으면 큰아버지한테 준대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그걸 이제 분배해 준다는 그렇죠.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이제 못 버는 친구 있으면 좀 그렇죠. 도와주기도 하고. 예. 어려움. 그게 사실은 보면 어떻게 보면 보험이잖아요. 사적 가족 간의 보험이잖아요. 그런 거죠. 서로가 수입 공동 관리 좋은데 문제는 이제 열심히 하다가 한두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게 작동을 하는데 대부분이 다 이렇게 누가 도와주겠지라고 이제 해버리는 상황이면 열심히 하는 일하는 한두 사람도 어이씨 내가 이거 왜 계속 해야 돼라는 그렇지.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고. 예, 좀 그런 동인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농업 쪽으로 보면은 그럼 뭐가 많이 나오냐 그러면 팜오일. 팜오일, 팜유라고 부르는 팜오일이 이제 전 세계 생산량이 한 10% 이상, 한 15% 가까이가 이제 이 지역. 원래 팜유가 이제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지역에 많이 그렇죠.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커피 농사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현금을 만지기 좋은 농사가 이제 커피라고 이제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농촌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현재는 커피 농사에 종사하고 있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커피와 연관되는 산업들을 키워보려고 이제 커피 볶음, 뭐 커피 포장, 뭐 이제 커피 선별 이런 거를 이제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광물 자원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전체 GDP의 25%가 각종 이제 땅에서 캐서 파는 걸로 이제 충당을 한다고 그러고 교역량의 70%가 이제라고 그러는데 그럼 뭐가 많이 나느냐 하면은 금, 오, 은, 오. 예, 그다음에 구리. 어, 요즘 좋은 것들인데. 좋죠. 니켈. 2차 전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봤을 때는 예, 땡기죠. 액기스인데. 근데 어쨌거나 천연가스도 이제 나고 하는 지역인데 어, 파푸아 뉴기니에 백인들이 몰려가게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골드러시 때 이제 만들어진 촌락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도시로 이제 성장을 네. 한 지역이고요. 파푸아 뉴기니의 금 생산량은 전 세계 한 3위 정도 된답니다. 꽤 많네요. 꽤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금광이 이제 발견되다 보니까 어, 이제 이 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이제 국가적인 이제 과제인데 이제 쉽지가 네. 않은 거죠. 왜냐하면 채광권을 아. 공정하게 잘 나눠주느냐,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민을 위해서 잘 쓰느냐, 근데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1970년대 이후에는 이제 구리가 이제 또 많이 하는 거죠. 구리. 예. 그래서 이제 뭐 구리 같은 걸 캐다 보면 부산물로 또 은도 많이 나오죠. 이제 네. 구리랑 은이랑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석유도 이제 1990년대부터 아, 석유도 이제, 있어요? 예, 석유도 나는데 석유는 뭐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자기들 그냥 아쉬운 대로 쓸 만큼 어, 정도라서 뭐 얼마 있으면 고갈돼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열심히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LNG, 이제 천연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우가 대우건설이 가서 여기서 이제 플랜트 천연가스 관련한 플랜트 건설을 했던 기사를 한 5, 6년 전에 봤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최근에는 LNG 생산량도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호주 그 다음에 캐나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까지 기업들이 뛰어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원 개발을 위해서 많이들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런 채광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 관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파푸아 뉴기니가 이렇게 법률이나 제도를 읽어보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호주 제도를 그대로 들여온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영국식 제도 나름대로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70%는 그 투자한 기업이 이득에 그 다음에 30%는 정부가 가져간다. 그 다음에 그 30% 정부 몫에 5% 그러니까 한 1.5% 정도 되는 거죠. 전체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 해당 토지 소유권자 즉 부족이 가져가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나누냐? 토지 제도가 여기 등기가 없어요. 등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소유권이 보호가 안 되는 거지. 그 전체 토지의 3%만 양도 양수가 가능한 중앙 정부 소유예요. 그럼 나머지 97%는 이 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어떠한 그러한 체제라는 거죠. 종중 땅이네. 그렇죠. 종중 땅인 거죠. 우리도 종중 땅 가지고 맨날 송사가 이제 벌어지듯이. 그러니까 경계도 불분명해. 그다음에 종족도
뭐 핵심은 코어는 알겠지만 쟤 우리 종족인가 아닌가 라는 놈들이 이제 우리도 종중당 팔았을 때 나한테도 분배해 주세요 맨날 소송 걸리잖아요. 왜 여자들한테는 안 주시고 막 이런 것처럼 그렇지. 여기도 경계가 어딘지 대상이 누군지가 상당히 애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5년간 협상해가지고 A라는 부족한테 자 우리가 이제 100만 불 드릴 테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도장 꽝 찍었는데 야 나는 시내 나가 있다가 나 도시에 나가 있다가 난 못 받았어 어, 더 내놔 그러고 이제 길 막고 이제 들어오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길이 얼마나 귀한데 길을 막아 여기. 그렇죠. 그래서 시위와 이제 항의가 이제 연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껏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도로를 파헤칩니다. 아이고야. 예, 왜냐면은 도로를 만들면 우리 집 앞에서 물건을 팔아서 사는 놈들이 저 옆 동네로 가잖아. 아. 어. 그럼 왜 우리 물건 안 사? 그러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것만큼 네가 보상을 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길을 파헤쳐 놓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름 합리적인 또 이의제기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바다에서 벌어지는 어업권 관련 분쟁이랑 사실 되게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자원하시는 분들 해외 자료를 읽어봐도 그렇게 나와요. 지형이 너무 험준해서 개발 비용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토지 제도가 복잡해가지고 권리 관계가 네 권리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원주민 분들의 환경이나 권리 의식이 경제 수준에 비해서 매우 높다. 환경이란 환경 의식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민감하다. 환경 의식. 예 그리고 치안이 불안하다. 이런 네 가지 요인 때문에. 개발할 때 상당히 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해보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원유 같은 경우 기준으로 뭐 배럴당 뭐 150달러 이렇게 되시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뭐 금값이 뭐 온수당 뭐 2,500불, 3,000불 되면은 아마 열심히 할 겁니다만 항상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있는 이제 그런. 군대나 행정력 이런 게 아예 없는 거죠? 없죠.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지역에서 뭔가 분쟁이 생겼어요라고 했을 때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종중. 그렇죠. 그러니까 빅맨하고 잘 딜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빅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빅맨 지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네. 뭔가 충분히 얻어와야 되는 거죠. 야, 내가 협상해볼게라고 했는데 그렇죠. 뭘 많이 먹여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뭘 많이 먹여도 밑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이제 이게 방사능 낙진이 떨어지듯이 막 그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게 없으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면들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나가서 자원 개발 때문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 이제 물고기 잡으러 전 세계 참치 한 10% 정도가 이 동네에서 잡히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참치 원양어업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이제 쿼터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장사를 이제 많이 이제 갖고 오시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파푸아뉴기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업 관련 산업 뭐 큰 건 아니고요 뭐 냉동 저장하는 사업 그다음에 이제 얼음 재빙 그다음에 뭐 가공 뭐 참치캔 뭐 이런 것들 이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조건을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좀 투자를 이제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나 사회가 좀 발전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가 이제 이 부족주의 성향이 이제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투표를 합니다. 여기 이제 의원내각제인데 임기는 5년이에요. 5년에 한 번씩 이제 투표를 이제 하는데 전체 의석수는 한 111석, 111석이고 그러면은 이제 지역구가 89석. 그럼 나머지 22석은 뭐냐면은 주지사 선거를 같이 해요. 그래서 주지사로 뽑히는 사람은 겸직을 해요. 당연직처럼. 예, 우리 도지사분들이 이제 당연히 의원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데. 111석이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투표를 해보면은 1당이 그래도 한 단독 가반은 못해도 한 40석 정도 나오겠지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뭐 15석? 19석? 막 이 정도예요. 정당이 많군요. 네, 정당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족별로 정당이 하나씩 나온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 문 중에서도 하나 내야지. 그들끼리 모여서 회의는 되나? 다 언어도 다르다는데. 그래서 이제 공용어가 영어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근데 보면 재밌습니다. 아주 그 의사당이 화려하죠. 그 전통 추장 복장 입고 나와서 발언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보면은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합 결산도 많고 너 우리로 와 그러면 맨 입으로 아 돈 줄게 매수도 많고 이런 이제 좀 부패 사건들 많다 보니까 정치가 항상 좀 시끌벅적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좀 이런 문제들이 언제쯤 이제 해결이 될까라는 문제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 파푸아뉴기니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바쁜데. 또 이 파푸아뉴기니에서 독립하겠다고 또 나서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독립국 안에 또 독립하려고 하는
그 안에서? 네, 안에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사를 읽어보시면은 뭐 아시는 기억나는 거겠지만 일본군이 되게 큰 이제 섬을 가지고 좀 점령하고 있던 섬이 이제 부겐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겐빌은 이 뉴기니 본토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동쪽에 있는 그 솔로몬 제도에 네. 있는 어떠한 이제 한 국가예요. 네. 원래 다른 국가처럼 돼 있는 이제 어떤 민족도 다르고 이런 지역이었는데 이 호주가 이제 파푸아 뉴기니를 독립시킬 때 그냥 묶어가지고 끼워서 그냥 독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보면은. 아, 니네도 파푸아 뉴기니 해. 너도 파푸아 뉴기니였더니 웬 난데없이 왜 우리가 파푸아 뉴기니야 보면은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됐죠. 근데 뭐 사실 그 600개나 되는 섬들이 어떻게 다 일일이 니들이 종족이 그러면은 어느 종족이야 뭐 따져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도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부겐빌이라는 섬은 세계적인 그 광물 자원 구리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 구리? 예, 구리. 예, 그 판구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큰 광산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리 광산 가지고 이제 돈 벌기 쉬운 거죠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그럼 벌어 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파푸아 뉴기니 정부는 야 우리 돈 필요한데 잘 됐다 낼름 다 가져와서 쓰고. 그다음에 거기 채광하던 이제 호주나 이제 이런 그 국가들은 야 우리 광화권 샀으니까 합법적으로 구매해서 썼으니까 우리가 무슨 지역 공원 사업해야 돼? 뭐 이런 식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부겐빌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 받는 거죠. 뭐 맨날 쓰레기는 쌓이고 돈은 다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다툼이 벌어지다가 1988년부터 이제 무력 충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반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툼이 벌어지다가 이제 분리 독립 운동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예상했던 것처럼 항상 이렇게 독립은 쉽지 않잖아요. 더더욱이나 이제 이런 제3세계 좀 개도국에서 뭔가 벌어지는 건 상당히 터프하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잔혹한 이제 그 일이 벌어지다가 반군이 기세가 막 등등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990년쯤 돼서 이제 독립을 선언해요, 정식으로. 우리 부겐빌 국가, 별도의 국가를 만들 거야. 라고 독립을 네. 선언하니까 파푸아 뉴기니 정부군이 일단은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너희 섬이니까 우리가 봉쇄를 할 거야. 섬을 그 둘러싸요? 둘러싸서 봉쇄를 해버립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제 호주 정부가 이제 파푸아 뉴기니한테 이제 여러 가지 뭐 배라든지 이런 군사 장비들을 이제 대여 빌려줘요? 판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97년까지 해상 공세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니들 뭐 굶어 죽던 말든 우리는 알 바 아니다라고 했던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반군 내부에서는 야 우리 적당한 서전에서 자치권 받는 수준에 타협하자 무슨 말이냐 어떻게 저놈들하고 또 같이 산다는 소리냐 뭐 이제 해서 다툼이 벌어지다가 다시 이제 정부군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일부 지역은 탈환하고 하지만 뭐 구리광산 탈환은 또 실패하고 뭐 이런 일이 이제 지리하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알 방법이 없지만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 앞마당에서 뭔가 이렇게 죽고 죽이는 일이 나니까 상당히 이제 민감해지고 호주를 통해서 영연방 국가들 뉴스에는 이제 종종 꽤 많이 나는 예 그러한 것들이죠 보면은. 근데 파푸아 뉴기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치안도 안 되는 나라가 솔직한 얘기로 뭐 군대를 파병해서 제대로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짱구를 굴리는 거죠. 어떡하면 좋지? 이럴 때 쓰는 게 용병이죠. 아 사다가. 네. 뭐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그 군사 기업이라고 하는 그 조직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이제 용병들을 이제 데리고 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정부 내부에서 야 우리가 아무리 핫바지라고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지라고 하는 이제 파푸아 뉴기니 군 내부의 반발. 여러분 너희들 자꾸 이러면 우리 쿠데타 이렇게 버릴 거야. 뭐 이런 거에다가. 그다음에 호주도 야, 씨 평화로운 동네에 웬 용병이냐? 걔네들 또 사고 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이제 뭐 무기도 회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어쨌거나 97년 한 20세기 내내 이제 이렇게 싸우다가 21세기 들어오면서 뭐 좀 잠잠해지는 듯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결국은 이제 파푸아 뉴기니도 내부적으로 몇 차례 이제 정권이 계속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저거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느니 독립시키자. 그래가지고 2019년 12월에 작년 네. 12월에 이제 독립 투표를 했어요. 국민 투표. 파푸아 저기 뭐야 부겐빌 섬 주민들이 국제 감시단 이제 감시 하에서 이제 합법적인 이제 투표를 했고 당연히 이제 98%의 주민들이 이제 찬성을 해가지고 이제 현재 이제 독립 세부 조건을 놓고 협상 중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독립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뭐 파푸아 뉴기니 정부가 설치했던 여러 가지 뭐 시설이나 설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넘겨받을 거냐 이걸 유상으로 뭐 할 거냐
화폐 같은 것도 뭐 정리해야 돼. 화폐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협상하는 절차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협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불똥이 이제 어디로 튀었냐면은 우리 이제 김프로님이 좋아하시는 이제 뉴칼레도니아로 튀었습니다. 보면 왜요? 뉴칼레도니아 같은 경우도 이제 프랑스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이제 프랑스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원주민들도 이제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정부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없다라고 불만을 또 많이 갖고 계신 우리도 하자. 예.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독립하는 게 낫지 않냐. 프랑스 정부가 뭐 우리 가끔 여기서 뭐 자연재해 났을 때도 뭐 제대로 도와주는 것도 없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독립해서 우리 마음대로 좀 해보자라고 하는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투표를 한번 했는데 일단은 그때는 과반수가 독립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분리독립주의자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아마 했어야 되는데 지금 2020년 8월 했어야 되나? 지금 뭐 얼추 거리 투표를 2차 투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18년에 투표를 한번 했고 2020년에 이제 투표를 다시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그러니까 이런 작은 나라들 같은 경우 우리는 야 그래도 큰 나라 밑에 있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은 또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섬나라들이 저 어릴 때만 해도 지도 보면은 가로치고 뭐 푸 영 그렇지 똥 예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가끔이. 그런 그 가로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해서 별도의 이제 어떤 나라로 성장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은 본능이지 본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우리는 제3자니까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야 너희들 그냥 뭐 네덜란드령 괜찮지 않아? 프랑스령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뭐 대표자들도 뭐 프랑스 의회에 뭐 나가고 있으면 뭐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입장으로 따지면은 1930년대 40년대 우리가 이제 자치권 투쟁 조선에서 이제 있었던. 그거랑 생각해 보면은 또 감정이 참 복잡해지더라고요. 네. 그래 자치 정도 하면 되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1930년대 40년대 자치권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해서 대표들이 이제 일본 제국 의회 뭐 조선반도 대표로 이제 뭐 한 30명도 갔다. 그러면 또 느낌이 좀 상당히 다른 거죠 이제. 그렇죠. 예. 지금 부건빌은 독립을 위한 준비를 거의 지금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왔다. 아마 2021년, 네. 22년쯤 되면은 이제 부겐빌이라는 나라가 네. 이제 그냥 부겐빌 섬이 아니고 뭐 부겐빌 뭐 공화국이 됐던 뭐 그냥 부겐빌이라는 나라 이름이 됐던 어떻든 간에 별도의 나라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파푸아 뉴기니에서. 네. 파푸아 뉴기니는 제가 뭐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 남태평양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남태평양에서는 가장 큰 나라. 인구가 네. 100만 단위를 넘어가는 유일한 나라. 이제 럭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가끔 등장하는 네. 그런 나라 터프한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라고 우리 이제 우리들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숨겨진 터프함들을 지난 시간과 오늘 좀 많이 봤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호주 싶습니다. 호주 바로 위네 그죠? 파파뉴기니 호주 바로 위. 그래서 여기까지 가려면 이제 뭐 호주 고쳐서 가시든지 아니면은 직항은 없죠 당연히. 당연히 우리나라는 없고요. 네. 이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네. 우리나라 밑으로 쭉 내려가면 대충 나오긴 하는데. 예, 그래서 시차는 별로 없어요. 그러겠네요. 시차는 한 시간 정도 차이 나던가 네. 우리보다 한 시간 빠르던가 비슷하니까 호주가 원래 아니, 여기 말고 우리가 통상 브루나이 브루나이라고 있잖아 왕국. 예예. 예, 브루나이. 거기는 엄청 잘 살잖아요. 거기는 이제 석유가 펑펑 나오니까요. 석유가 펑펑 나오고 왕께서 이제 이렇게 세뱃돈 주시잖아요. 돈 주잖아. 태어나면 그때부터 돈 주잖아요. 거기는. 누가 나보고 거기서 새우 양식장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한 적이 있었는데. 새우 양식장이요? 네. 할랄 푸드. 아, 할랄 새우. 할랄 새우. 요즘에 뭐 테헤란로에서 보면은 별게 네. 다 있습니다. 테헤란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뭐 뱀장어 양식장 그. 아 투자하라고. 예, 튜니지 장어 양식장 뭐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3천만 원 한구자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다음은 어디로 좀 가봅니까 우리 섬나라? 글쎄요, 뭐 어떤 나라도 가볼까 좀 뭐 고민 중이에요. 아주 조그마한 섬나라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직항이 들어가는 뭐 이런 나라도 있고. 이제 이런 나라도 있으니까. 좀 근데 스토리를 짜려고 그러면은 좀 작은 나라들이 아무래도 좀 더 재밌는 면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서 몇 가지 좀 섞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나라 가지고 사실 두 시간씩 하기는 쉽지 않을 그렇죠. 예, 그렇죠. 나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규모들이 좀 작으니까. 제가 보기엔 파푸아 뉴기니 역사상 외국에서 파푸아 뉴기니와 관련해서 이렇게 오래 길게 자세하게 뭔가 아니,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처음인 것 같아. 실제로 네. 한 달 전에
미국에 제 아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 자기가 이 3프로TV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최준영 박사의 지구원 연구소를 본다는 거야. 네. 그래서 자막 처리를 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니네 그 증권 다루고 이런 거는 사실 미국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 이 지구본 연구소는 네. 야 그런 게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네. 통할 거라는 거야. 네네네. 영어로 하면은 조회수가 어느 날 200만 조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아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다들 침묵이 흐르는 지구본 연구소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파푸안 유기니 아 영어 자막으로. 영어 자막으로. 왜냐면 뭐 지금 이런 것도 또 미국 사람도 궁금해할 걸? 그러네요. 글쎄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글로벌로 나가는 사실은 이게 글로벌 콘텐츠인데 예, 글로벌로 나갈지 모르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